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요즘 리플 XRP 시세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확실히 이전보다 단단해진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미국 노동시장 관련 악재 시그널로 인해서 2만 달러를 장중 일시 반납했을 때 오히려 소폭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 오르긴 많이 올랐습니다. 9월 리플 소송 약식 재판 브리핑이 개시된 뒤에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피어오르면서 약세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내 30% 폭등이라는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옵토버 랠리, 미드텀 랠리 이런 분위기도 타고 또 소송 분위기도 잘 타면서 과연 10월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 소송 과정에서 SEC가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포착되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이건 말 그대로 기대감일 뿐 실제로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한참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XRP가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꽤나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연 CBDC 이슈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 간 송금 프로젝트가 리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유독 주목받는 것은 이미 구축한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눈길을 끌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이번에 리플을 주목받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전통적인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자 현재 지구상에서 송금 패권을 쥐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스위프트였습니다. 제 아무리 스위프트라고 해도 느리고 비싼 고질적인 단점이 너무나 분명하고 리플 같은 기업들이 나와서 이걸 다 해소해주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스위프트 역시 CBDC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고 이번에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는데 이게 참 또 여러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기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위프트가 리플렛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스위프트의 CBDC 구축이 리플에 뭐 그렇게 호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위프트가 테스팅하고 있는 분산 원장 기술들 가운데 그 하나가 리플과 또 이래저래 깊숙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 연계되다 보니까 스위프트의 CBDC 구축이 리플의 시세 견인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처럼 리플을 비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리플이 결국 기존의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스위프트 2.0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적자 생존의 경쟁 양상이라기보다 서로 윈윈하면서 나름의 영역 체계를 구축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른 기업들이지만 유사한 기술들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신으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에 좀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위프트의 CBDC 결제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리플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성이 있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홀더분들을 비롯해서 국경 간 송금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스위프트가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UBS, 웰스파고, 프랑스, 독일 중앙은행들이 참여한 테스트에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이에 CBDC와 법정화폐 거래를 수행했다. 이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단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국가 간 결제, 상호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스위프트의 트랜잭션 관리 기능이 모든 네트워크 사이의 통신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 기성 국경 간 송금의 글로벌 패권 상징, 뭐 이렇게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스위프트가 이 블록체인 기반의 CBDC 테스트를 글로벌 거대 은행들과 함께 진행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국경 간 송금의 절대 강자라고 하고 또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이게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일단 너무 느립니다. 같은 동아시아권역인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이 달러 송금을 주고받는데도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주말까지 꼈다고 하면 사나흘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적게는 또 몇천 원, 많게는 몇만 원 수준의 수수료까지 왕창 챙겨갑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느리기도 느리면서 뭔 놈의 수수료만 이렇게 받아 처먹냐 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물며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서 온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천, 수백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돈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합치면 이건 뭐 상상 이상의 액수가 됩니다. 이런 스위프트의 단점을 가장 먼저 간파한 기성 금융기업을 뽑자면 단연 JP모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글로벌 고객들 돈을 주고받을 때 이때 나가는 수수료가 어마무시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JP모건 사무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JP모건 내부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도 수수료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JP모건 내부 글로벌 송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금의 JP모건의 블록체인 송금망이 된 링크입니다. JP모건은 2018년 이른바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 IIN을 런칭했고 이게 2020년 10월에 링크로 리브랜딩 됩니다. 처음에는 블록체인 송금을 활용해서 JP모건 내부 기관들 사이에 국경 간 송금에 사용했지만, 그러니까 JP모건 내부 거래, 내부 국경 간 거래에 사용을 했지만 리브랜딩을 거치면서 이미 4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링크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의 글로벌 고객들은 스위프트 대신 링크를 선택해서 국경 간 송금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이 기성 금융기업으로서 블록체인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사례라면 리플은 처음부터 블록체인 송금을 기치로 내걸면서 등장한 혁신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짚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일일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동아시아는 거의 리플이 새로운 판때기를 다 먹었다 뭐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고, 중동, 북아프리카, 이 메나 지역에서의 확장성 역시 간단치 않은 모습, 성과들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디지털 유로 협회, 영국의 파운드 파운데이션, 이런 CBDC 개발과 관련된 각국의 싱크탱크들과도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는 것도 역시 리플입니다. 리플이 소송 이슈로 미국 내부에서는 사업에 크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지만 미국 밖에서는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만약에 지면 미국을 떠나서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 이렇게 리플 CEO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상황적인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리플과 JP모건의 혁신을 분석하면서 이 친구들이 현행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분석한 곳이 있는데 다름 아닌 미국 의회조사국 CRS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해 7월 세계 금융송금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국경 간 금융송금의 미래가 바뀌고 있다라며 리플과 JP모건이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리플이 스위프트 2.0이 될 것이다, 일단 꽤 오래전에 2016년도 9월에 베리 실버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행 스위프트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 뒤로 이런 말들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게 리플이 스위프트의 영역을 다 잡아먹는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양상의 경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플이 다 먹고 스위프트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서로의 영역 속에서도 상호 공존하는 방식의 경쟁 구도로 오히려 시너지를 내면서 윈윈하면서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플은 이미 세계 곳곳에 리플렛적 기반의 생태계 구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스위프트만 하더라도 리플렛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가지고 지금 CBDC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상호 운용성을 갖는 상황,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윈윈하게 되는 상황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번 스위프트의 CBDC 프레임워크 발표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위프트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기존 지불 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테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인기 있는 기술들을 적용했는데, 쿼럼과 코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로 다른 분산 원장 기술 네트워크에서 CBDC 거래를 테스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이 코다 기술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코다 기반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지급을 구현하는 결제 앱을 개발한 곳이 R3인데, R3가 첫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 코인이 바로 XRP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결제를 이야기할 때 리플 XRP는 플랫폼으로서든 디지털 커런시로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멘트를 하면서도 느끼는데 이런 XRP를 두고 지금 증권이라고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게 참 그저 기가 찰 뿐입니다. 이번 스위프트의 발표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관심 종목을 안겨주는 부분이 있는데 스위프트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사이의 CBDC와 법정화폐 거래를 수행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면 블록체인들 간의 상호 운용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스위프트는 최근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체인을 연결시키는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서 체인 링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위프트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인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CCIP와 관련해서 체인링크와 협력하고 있다. CCIP와 관련해 체인링크와 협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을 위한 체인링크와 스위프트 간 파트너십은 전통 금융사의 기존 자산과 암호화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멘트를 밝혔습니다. CCIP는 개발자에게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한 안전한 크로스체인 앱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오픈소스 표준을 제공하는데 체인링크를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체인링크가 소리소문 없이 상승세를 탔던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스위프트가 CBDC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내용 속에서 아주 많은 의미 포인트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혁신 수용, 리플과의 연계성, 체인링크를 활용한 기술 개발, 사실 이런 것만 놓고 봐도 블록체인 산업은 이제 정말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해내고 있구나, 뭐 이런 점들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과거 피보나치 회귀 범위를 적용시키면서 XRP 3만 달러 가능하다 뭐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에그라 크립토가 이번에는 2021년 11월의 상황의 피보나치 상황을 대입시키면서 XRP가 기술적으로 13달러에서 27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시세라는 것이 차트 흐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히 물론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술적인 대입을 통한 분석은 맞으면 좋고 틀려도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속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XRP가 워낙 긍정적인 분위기들을 안겨주는 그런 소식들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10달러든 3만 달러든 뭐가 되든 좋으니까 그냥 10달러라도 일단 좀 되면 미쳐 날뛸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또 홀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단기적인 흐름부터 소송 이슈, CBDC 이슈, 블록체인 기술 혁신 이런 것 등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든 지금 XRP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당장 시세를 5달러, 10달러, 100달러로 만들어주는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잠재력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인 것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 체인링크 역시 꽤 단단한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